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어휘를 하나 배우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휘라고 한다면 뭐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여기 모트라는 단어예요. MOT 발음은 MOU, OU로 봐요. 모트가 됩니다. So mote be라는 표현이 있고 so be is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기업문하고 명령문이 있고요. 기업문이나 명령문은 어떤 의미에서 양보를 표시하고, 도치는 뭐 조건이나 양보를 표시하죠. 우리가 뭐 if it were not for 그럴 때 were it 그러면 if를 안 쓰잖아요. 조건을 표시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Coward as he was. As he is a coward. 그러면 그는 겁쟁이이기 때문이지만. Coward as he was, 그는 겁쟁이였지만 이렇게 양보를 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도치될 때는 양보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서는 이런 문법적인 걸 위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여기 mote 있죠? mote라는 단어를 어휘로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볼게요. How many clusters of galaxies죠? 얼마나 많은 성 단위죠. 크러스트. 포도가 송이송이 묶여있는 게 크러스트잖아. 잔뜩 몰려있는 거예요. 성 단위라고 하죠. 은하들. 갤럭시는 은하죠. 은하들의 성 단위. 얼마나 많이 우주에는 존재하는가. Perhaps. 아마도 수십억일 거다. Can we find clusters of clusters? 이 무리들의 또 무리인 거죠. 무리들의 무리들인 거죠. 성단들의 성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Perhaps yes. 아마도 그럴걸요. Is there any end? 끝이 있는 걸까요? This awesome distancing. 이렇게 distancing. 멀리멀리 확대하는 거죠. 이처럼 놀랍게 경이하게 확대하는 것에 끝이 있는 걸까요? The question, 질문은 may not mean, 낫은 이쪽 뒤로, 아마도의 뜻이면, 본동사 부정이에요. 요 not가 허락일 경우는 may가 허락 안 된다로 조동사를 부정하지만, 일것 같다 그럴 때는 이쪽 본동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이거 조동사 부정, 본동사 부정 이런 건 나중에 서법조동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이 질문은 아마도 하고 아마도만 혼자 띄어내는 거예요. 아마도 난 민, 의미하는 게 어떤 것도 에럴 전혀 없을 것이지만 at least 적어도 we do know 우리가 아는 건 사실이다. 우주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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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세 번을 제일 많이 반복해요. 아주 아주 크다는 건 아는 게 사실이다고 do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do know 아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mpared to what? 근데 뭐에 비교했을 때 그러냐? compared to Earth죠. 물론 지구와 비교했을 때, of course를 빼면 위치가 앞을 거는 거. 물론 지구는 therefore very, very small인 거죠. very, very, very small. 아주, 아주 작은 거죠. to liken, 비유하는 거죠. it, 당연히 지구죠. 지구를, 먼지의 모에, 비유하는 거. dancing in the sunbeam. 태양 속에서, 햇빛 속에서 춤추고 있는 먼지 알갱이쯤 되겠죠. 우리가 미진이라 그러는 거. 먼지 알갱이 같은 거. 에다 비유하는 것은, confer upon it. 그거에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majesty. 장엄함과, majesty and grandeur. grandeur가 저 뭐, 오히려 장엄하기만 가깝겠죠. 경이로움과 장엄함을 부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관계절이 붙어 있죠. it does not possess. 갖고 있지도 않은 장대함, 경이로움과 장대함을 그 위에다 confer, 부여하는 거죠. 비교적으로 말할 때, this grand,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globe, 지구죠. on which we, 우리와 5 billion, 50억, 50억이죠? 세계 인구가 5 billion 맞나요? 50억? 50억의 다른 인간들이 reside, 머무는
이 아름답고 장엄한 지구는 is not even as large as, 심지어 비교적으로 말할 때 먼먼만큼의 크기도 아니다 하는 거야. An electron, 전자죠. Wandering in the solar system, 태양계를 움직이고 있는 전자의 크기만큼도 입은 못하다 그런 거죠. 호만하지도 못하다 그런 거네요. 근데 아무튼 아직 답은 못 구했어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모트잖아요. 제목에 모트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게 모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문장을 읽어보죠. The word, 단어 뭐는 archaic 동사다. 고대 동사라는 거예요. means, 의미하는 거는 may나 might, 그거의 과거꼴 형태인 might를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러면서 trace back to, 고대 영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The phrase, 억구죠. So, 뭐뭐 입비죠. 같은 단어라는 거죠. B와 C는 같은 거예요. So, 뭐뭐 it be는 의미한대요. So may it be. 아, 그러니까 may 대신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죠. may 대신에. Which is the same. So be it. 될 대로 되라. 뭐 그렇게 하라지 이런 거예요. 그거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so be it 이런 거 나오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척 봐도 it가 주어고요, be가 동사고요. so가 보호예요. 그러면 그게 이다 so 그런 거죠. 아, 그게 뭐 그렇게 되라고 해뭐 이런 뜻인 것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mote예요. 즉 mote는 may의 과거 형태의 동사라는 거죠. may의 과거 형태의 동사가 뭐다? mote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 볼까요? 해석이 다돼 있죠? 정답 A와 B에 들어갈 건 모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휘를 알아봐야죠. 모트는 티끌, 미진. 아, 티끌, 미진 그러죠? 오게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소한 결점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게 옛날 영어에서 MOT에서 온 건데 이 MOT가 뭔지 뭐 이런 것하고 같은데요. 아, 뭐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모트, 왕자의 게임 같은 거 옛날 그런 거 보면 섬이 있으면 섬 주변에 호 일부러 파놓은 호가 있잖아요. 그걸 해자라고도 물로 쭉 둘려 있는 거죠. 못 들어요. 그리고 나무로 다리 딱 해놓고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 물로 쭉 둘러져 있는 데를 해자라 그래요. 일본 도시들도 보면 성 주변에 쫙 이렇게 해자가 파져 있는 거죠. 아, 그건 티끌 미진이란 뜻이 있고요. 똑같아요. 발음 똑같은데 이게 뭐 동형. 저번에 했죠. 호모그래프라 그랬잖아. 하모그래프. 근데 이게 고어체에서는 메이하고 오늘날의 메이와 마이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영어로는 이게 못한. 못하는 to be allowed, 허락되어지다. 메이가 허락이란 뜻도 있죠. 1인칭 단수라는 건 I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에 대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대 영어에서만 존재했던 거고, 이후에는 이런 뭐 1인칭 단수 현재 시제가 어딨어요. 우리가 배운 거, 배워서 하는 건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만 아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트가 옛날에는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꽃, 열매, 털 등의 송이나 다발 이런 거죠. 포도 다발 아시죠? 그런 것도 되고 무리, 포도의 무리, 포도의 다발이죠. 포도처럼 옹유석이 잔뜩 묶여 있는 거. 이게 천문학에서는 성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보니까 소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소비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뭐 그렇게 되게 하라. 보통 체념, 승낙.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려면 그러라지 뭐. 그렇게 될 때도 되던지 뭐. 이렇게 만족하진 않지만 체념하고 받아들일 때 쓰는 표현인데 원래는 우리가 보기에 let it,
let을 사용한 문장이면 let이 여기가 주어고 so가 보호잖아요. 그래서 참 편해요. 근데 여기서 let은 안 쓰고 be와 is을 바꾸면 be it so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순이 나오면 좀 피곤한 거죠. 좀 이따 배워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다른 걸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so is의 예문을 보죠. 예문을 해석해 보죠. You really decided to quit the music business, 음악 비즈니스, 음악계를 떠나기로 정말로 결정했다고? Then so be it. 뭐 그러라고 하지. 여러분이 it를 주어로 보고 so를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게 되라고 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If you really want to throw your career, 커리어를 던져버리고 싶다면 because of some idea, 어떤 이상주의적인 원칙 때문에 내 커리어를 던져버리고 싶으면 그렇게 so 돼, 그렇게 그거 그렇게 되라고 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인 거죠. 자, 또 해보죠. If you insist, 고집하는 거죠. Running off. 도망가서라도 marrying her. 그녀가 결혼하고 싶다고? So be it. 그렇게 하시든지, 그라시든지 라고 해놨죠, 제가. 그라시든지. 말이 좀, 느낌이 좀 오죠. If you never want to speak to me again. 나하고는 걔가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아유, 그라시든지. 그게 그렇게 대답이. 그렇게 되라시든지, 그런 거죠. She doesn't want to involve the, 개입하지 않, 끼고 싶지 않다고? 뭐, so be it. 그러라고 해. 할 수 없지.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 해설을 보죠. 해설을 보는데. 자, 이게 원래 글이 되소서, 그러면 may it be so. 기업문의 조동사는 주어 앞으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it가 주어고, may be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may be,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리 되소서라는 기업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래 be는, 비동사의 보호가 so잖아요. 근데 이 so까지 맨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던 so를 그냥 이 앞으로 그대로 무조건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so may it be. 그렇게 되소서, 아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 may의 고체인 mote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So mote it be so인 거죠. 그렇게 되라고 하지, 이런 건데 이게 뭐하고도 비슷한 뜻이라는 거죠. Let it be so, 그런 거예요. 명령문으로도 어떤 양보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게 be so, 그렇게 되라고 하라시지요.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게 하든지 그렇게 되게 하라, 그런 거 아니야. 명령 뭐 하라고 해. 뭐뭐 하게 해. 이렇게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be와 is을 be하고 is을 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는 거죠? let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let을 탈락시킨다 그랬잖아요. 탈락. 왜 탈락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 도치시키면 그 자체가 뭐를? 양보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let은 탈락시키고 be is so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e so는 형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예문이 좀 빠져있네. 예문을 안 넣었네요. 근데 아무튼 be so로도 쓸 수 있는데 흔히 비동사는 가운데에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뒤에 있는 so까지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so be it. 이렇게 이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so be it. 그래서 아까도 예문을 많이 적어놨죠? 아까도 여기 위에 예문이 많잖아요. 여기 예문이 여기. 여기 많이 나오는 거니까 so be it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한 것은 뭐 이런 건 문법 이 부분 나중에 더
또다시 배우게 돼요, 자세히. 다만, 우리는 오늘 그냥 뭐 하나만, 적어도, 이, 모우트라는 단어가, 어휘로서 하나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다뤄본 거예요. 자꾸, 위진, 알갱이, 티끌,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자꾸 까먹으니까, so mote ip, 아, 이런 옛날 낡은 표현도 하나 딱 알아둬갖고,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면 애들이 껄뻑 죽을 겁니다. 아니, 이런 표현을,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뭐, 하나 알아봤죠. 알아보기는. 근데,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